비 오면 서재 오면 일단 좀 자유로워요. 서재가 내가 볼 때는 아마 자유로움이랄까. 자유로움이 있고 여가나 어떤 그 놀 수 있는 어떤 시간 그런 의미였던 자유로움이랄까. 내가 실제로 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거를 실현할 수 있는. 내가 보기에 아마 서재는 자유의 실현이랄까. 아울러 옛날에 살던 어떤 사람, 아울러 옛날에 살던 사람이 책을 써놓는데 그 안에 아마 자기 자신이 그 시대를 살면서 뭔가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담겨 있을 거예요. 그걸 내가 오늘날 주 체험하거나 훗날 체험하면서 그들의 어떤 유치미나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정말 또 다른 종류의 체험.